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2024년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운세를 제공하고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024년 별자리별 운세에서 조금 이제 별자리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가면, 첫 번째, 목성이 5월 달에 쌍둥이 자리로 입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들 분들은 어쨌든 올해 운이 점성술 운세에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성은 한 해를 상징하는 행성이 되는데, 그게 한해 동안에 쌍둥이 자리에 머물므로 해서 또 그리고 목성은 대길성 그리고 사업성을 사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주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는 매우 길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성이 또한 너무 확장성을 의미하는 별이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너무 확장해서 뭘 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말로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와 어떤 발맞추는 별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별자리가 불병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에 지금도 사실은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병자리 시대가 열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명왕성이 역행과 순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물병자리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자, 그러면 명왕성은 한 별자리에 우리가 21년을 머물게 되죠.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로 이제 세계화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생각들, 이런 게 국수주의보다는 세계주의의 어떤 정신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아마 발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화성이 올해 내도록 사자자리에 머물 것이다. 자, 역행과 순행을 반복하면서 사자자리에 2024년 동안 거의 지금 6월달부터 해서 거의 아마 반년 동안 왔다 갔다 역행하고, 자, 화성은 2년에 한 번씩 역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역행하면서 왔다 갔다 머물기 때문에 사자 자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상당한 어떤 발전적인 그리고 드러나는 그리고 활동적인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또 역행과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약간은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올해 내도록 거의 별들은 양자리에서 자 사자자리까지 그리고 처녀자리까지 약간 포진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리에서 처녀자리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저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별자리가 되므로 새로운 일들에 대한 어떤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점성술 또 운세는 아마 제가 연구를 좀 해서 제 나름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한 동영상을 보시고, 자, 지금은 2024년 타로로 보는 별자리별 운세 지금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자리부터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양자리 분들은 자, 뭔가 자, 전문가적인 어떤 일을 하시게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문가 뭔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역량을 보이는 타로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처음에 상반기의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남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할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이르러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이게 나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다 다스리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한 줄로 얘기를 드리면 석연치 않은 마음은 들지만 내가 가진 역량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시면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직업운으로 본다면 관계성의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좋게 하다 보면 그 운이 매우 긍정적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를 가지고 양립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약간은 접어드실 것 같고, 거기에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매우 긍정적인 운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주 관계성이 좋아지는 매우 긍정적인 직업 운이 될수 있다. 그래서 2024년 양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약간은 미지수, 정확하게 알수 없음 이런 카드가 보이네요. 그래서 어떤 작은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소소하게 내가 지출을 하거나 그런 카드가 보이고요. 거기에 그 돈을 두고 내가 걱정하는 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결론, 투자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큰 돈을 내년에 투자하신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그리고 혹시나 투자한 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을까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면은 치면은 회수를 안될 수도 있는 정확하게 앞니를 잘알수 없는 어떤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약간 미지수 이런 카드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연애운은 약간 새로 시작되는 뭔가 생각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그런 연애운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남성이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남성이라면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두 분을 만나거나 그런 게될수 있고요. 여성이라면 약간 그분을 믿지 못하는 내가 내 옆에 계신 분들을 계신 분을 믿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헤어지거나 정리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고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연인이 계신 분들이라면 좀 자유롭게 하시고 연인이 안 계신 분들이라면 또 자유롭게 하시고 연인이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뭡니까? 서로 너무 구속하고 그다음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자유롭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또 만약에 연인이 없는 분들이라면 약간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2024년 별자리별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분들의 별자리별 운세 다시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황소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우리 황소자리분들은 올해 운으로 보게 되면 신중하고 철저하게 내가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 라는 어떤 전 초운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생각이 많으시고 안정적인 어떤 상황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초반의 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어떤 운이 되시고 그다음에 중반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의 제안이라 약간 호기심 뭔가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게 있으시고 아니면은 연애에 대한 어떤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그러니까 신중한 대처 그리고 철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는 저스티스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약간 법률적인 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2024년에 완벽한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5년으로 넘어가야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생각하고 제안하고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운은 우리 황소자리분들은 이번에 올해는 조금 약하다. 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직업으로 본다면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있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 내가 실질적인 돈과 관련하면서 어떤 시작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알던 곳과 관련되면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 다음에 어쨌든 큰 부름을 받게 되거나 이런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매진하고 열심히 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두 번 시도하는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하는 계획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계신다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어떤 소식들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던 곳과 관련되면서 뭔가 일이 있게 되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본다면 문서를 가지시게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두렵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중간에는 크게 급변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쩌면 획기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달에 약간 두려움이라든지 안에 뭔가 있는 거기에서 이 타워는 드러난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이 새로운 어떤 문서나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와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금전 눈으로 봤을 때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내년에 획기적인 일이 생기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연애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연애가 누군가와 사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한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고 또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 어찌 보면 헤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그 다음에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초반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중에 다시 자유로워지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봄의 연애는 의미는 있는 일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그 내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유로운 게 최고야. 그리고 내 끌리는 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한번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카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칼 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잘 뽑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뽑았습니다. 자, 우선은 쌍둥이 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펜타클 에이스거든요. 자, 그러면 큰 제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자, 큰 어떤 목표, 큰 제안, 실속적인 일, 큰 돈 이런 게 우선 있게 되고 자 거기에 새로 뭔가 시작하거나 기획하거나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컵 5번이 나왔으므로 내가 상처받고 어쩌면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올해 운세가 자, 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도 있고 어쩌면 그 속에서 내가 인정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쩌면 또 실속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 반, 나쁜 일 반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본다면 초년 초반에는 약간 마음이 아프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보면 중간에는 실속 이제 거기에 활동적이진 않지만 뭔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뭔가 끝이 나는 어떤 일의 정리가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칼을 10개 맞고 모든 게 끝났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마 어떤 면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된다는 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나와서 컵 5번이 나와서 쓰면 조금 좀 마음 아픈 일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본다면 자, 지방과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 권한을 쥐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적인 의미에서 여자가 걱정하는 카드죠. 그래서 금전적인 의미에서 풍족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약간 여자의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도 즉 금전운이 사실은 딱히 좋은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은 연애운은 쌍둥이 자리 분들은 좋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고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그리고 남성이 움직이고 자, 거기에 다시 정지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나를 좋다고 이제 나에게 뭔가 애정의 대시를 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지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둘의 마음이 같으나 약간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밀당을 하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올해 운에서 연애 운은 그냥 괜찮으시고요. 여기에 금전적인 면에서 어쩌면 여성과 관련되면서 이상 여성이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의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확실한 마감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총운으로 본다면 새로 시작하는 것과 큰 돈과 그리고 거기에 지면 서로의 이익을 따지면서 뭔가 이익에 대한 어떤 분배 상황에 대한 마음 아픈 일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리 분들, 운세에 다 별자리별 타로 운세 계좌리 분들,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계좌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계좌리 분들은 직업운으로 본다면 직업운으로 보게 된다면 이전부터 뭔가 내가 생각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자,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서로 멀리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물어보기도 하고 해외와 관련되고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신에 대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떠냐, 뭐 어떤 거 정보를 입수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와 관련되면서 뭔가 일을 추진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답답한 멈춤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위치에 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약간 변화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정체되는 카드가 나왔고, 거기에서 다시 움직이는 카드가 나왔으므로 어쩌면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 활동적인 어떤 기운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자 보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계속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본다면 돈카드가 지금 두 개나 떴거든요. 자, 두 개나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저쪽을 눈치를 보는 어떤 금전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두 쪽을 저울질하는 어떤 금전운이므로 그리고 완벽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금전운, 그리고 금전운이 풍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투자의 제한이나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곳을 올인해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2024년에는 잘 보고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 거를 두고 보는 해다. 결정을 해는 아니다. 자, 그래서 큰 돈은 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나를 설레이게 하는 어떤 연애의 어떤 기운이 있으시거든요. 있으신데 거기에 어떻게 진행될까? 어떻게 나아갈까? 아니면 누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완전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가 이루어진다. 열정적인 연애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솔로이신 분들은 2024년 하반기에 갔을 때는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결혼에 지금 정년기, 그게다가 결혼을 하실 것 같은, 그리고 내지는 내년에 뭔가 이세를 바라는 이런 사람 분들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제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어떤 운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중간에 어떤 불안함을 가지기는 하지만 결론적인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성과 있는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총운으로 자, 미루어 보면 자, 뭔가 생각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자기의 어떤 비밀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나아갈 방향성,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총으로 봤을 때 기운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앉아있는 카드가 보이죠. 그러므로 해서 뭔가 활동적인 기운은 좀 약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원래 개자리들의 어떤 기질답게 내 내면의 어떤 생각에 집중해서 움직이는 어떤 카드의 모습으로 보인다. 자, 연말로 갈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초년 초기에는 우리가 한 해 오늘 초년 중 초 그러니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본다면 초년에는 금전운과 그리고 돈을 거진 남자와 관련이 있고요. 중간에는 여자가 좀 생각이 많은 모습이고,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약간 생각이 많으면서 미결정, 선택을 할 수 없음, 그리고 내 내면에 집중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자리의 어떤 기운은 직업을 제외하고는 금전적인 면에서, 그리고 총운으로 봤을 때 2024년은 결정하기보다는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저울질을 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자 카드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자자리 분들 제가 또 타로 카드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연애운 진짜 안 좋습니다. 참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자자리 분들 연애 우리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뽑았습니다. 자, 직업운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직업운으로 본다면 어떤 제안을 받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자 내가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직업운이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카드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현상으로 벌어진다기보다는 미묘한 감정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만 내가 안 받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그 직장은 내가 지금 올해에 초년에 생각했던 내가 출근을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은 내가 자, 돈적인 부분이나 내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서 정말로 좋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상처받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하고 넘기시면 어쩌면 원천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금전운은 지금 좋습니다.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컵에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성 그리고 여성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여자들과 관계된 금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와 관련된 분야, 미용과 관련 분야에 좋고요.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좋고 그리고 여성들과 관련되어서 하는 분야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나에게 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또한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은 여성들은 매우 풍족한 어떤 금전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내가 나의 집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뽀대는 난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뭔가 가정을 위해서 어쩌면 돈을 지출하거나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금전운 좋다. 자, 근데 연애운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올해 운은 지금 헤어지는 중에다가 나는 주도권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연애운입니다. 자, 극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연애운을 의미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잘 정말로 이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그리고 아주 나쁜 것은 연애운이 남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연애운입니다. 그래서 매우 나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들은 정말로 약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운으로 본다면 처음엔 어떤 면에서 좀 정지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쪽 저쪽 다녀보고 연구해보고 저울질해보고 그다음에 재보기도 하고 그런 운이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말을 내 뜻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동수나 약간 어찌 보면 이사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좋은 데를 사거나 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좋은 공간으로 나아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초반전에는 갈등하고 정지되어 있는 운이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의 직업운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뭔가 상황을 두고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자, 만약에 취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더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안에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분들은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처녀자리 분들. 원래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계획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를 안정화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성들과 여자 3명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고, 초반전에는 자, 거기에 어쩌면 내가 막연하게 나를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 해결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직업운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합쳐본다면, 2024년의 직업운은 약간 고민하면서,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거지, 새롭게 뭔가 시작하거나, 변화가 있는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어떤 그러니까 초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 2024년 초반전에 뭐 음행수를 받기가 나왔거든요. 큰 변화가 온다. 집이 팔리거나 주식이 오르거나 안 그러면은 뭔가 큰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좋은 계기가 오고, 거기에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성취하게 돼서 돈의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은 없다. 자, 그리고 어쩌면 커다란 계기와 마감과 그리고 어떤 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혹시나 정말 안 팔리고 있던 어떤 문서가 팔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못 받았던 돈 이런 것도 상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뜨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또 어쩌면 포기했던 일들에 대해서 포기해서 돈 포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그런 거 많대요 보니까. 자,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면에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면서 이게 확실한 결론이 날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어떤 금전에 매우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그의 주도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의 주도권, 그녀의 주도권이 아니고 그녀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의 주도권에 의해서 연애는 변해간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양쪽을 보고 또 양쪽을 보고 그의 주도권에 의해서 자, 상황은 배타고 가죠. 그래서 변해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애는 올인을 하는 연애가 아닙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상황이 되든 사람이 되든 어쨌든 자, 여기 돈 비슷한 거요. 펜타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떠 있으면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정말로 어느 게더 이익일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남자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자,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남자의 주도권에 의해서 어떤 상황은 변한다. 어쩌면 정리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남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총운으로 본다면 열심히 하게 되고 부름이 있고 나는 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로 본다면 열심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일을 추진해 나가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게 자,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에 어떤 부름을 받으면서 완성이 된다. 저지먼트 카드는 부활이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기 싫어. 근데 이 제안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운에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움직이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어떤 소식이 온다. 기다리던 소식 중에서 두 번째 소식이 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어쩌면 재회의 소식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법률적인 면에서 혹시나 뭔가 기다리는 부분이 계신다면 중요한 소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처녀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제가 별자리에 저지먼트 카드를 엄청 많이 뽑습니다. 해외에서 무슨 내년에 부름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천칭자리 분들 직업운으로 본다면 뭔가 기다리던 일에 대한 소식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직업적인 면에서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우선 권한을 가진 분이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승진을 하시게 되는 거죠. 권한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는 어떤 게냐,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승진을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거나, 노려보는 게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나를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 아이의 행동들을 정말로 약간 관찰하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카드는 자, 배신자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나의 지적인 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획이나 문서나 이런 면에서 내 것을 가져가거나 평가를 하거나 나 몰래 그렇게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내년에 직업적인 면에서 사람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도 제가 자꾸 소두육을 뽑네요. 연애는 여성들끼리, 금전운에서, 이거 금전운이죠. 금전운에서 보게 되면 여자들끼리 축하하는 거고, 그게 중간에 뭔가 약간 금전적인 면에서 대체적인 어떤, 계획이 잘 쓰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향방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궁극의 의미에서는 뭔가 결론적으로 정리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전운으로 정말로 좋다 하기는 좀 어렵고, 거기에 정리를 하고자 금전적인 면에서 뭘 팔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면 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배 타고 어디를 가는 카드죠. 그래서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 내년에 정리가 될 것이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거나 뭔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준다 했거나 이런 면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년에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연애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떠냐면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한다?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해? 그를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의심하고 있냐면 여성이 의심하고 있는 카드가 나오죠. 그래서 초반전에 연애는 약간은 기다리면서 뭔가 어쩌면 그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기다리면서 나오는 연애운이고요. 중반에 나오는 연애는 어떤 연애입니까? 여자가 약간 의심하는 연애가 되고요. 하반기에 남자가 이 짐 저 짐 다 짊어지고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다 약간 책임지면서 결혼도 되고 어떤 결말도 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를 믿고 뭔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게 될 것이다. 그 결론이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사귀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초문으로 본다면 보세요.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반기의 운세를 보냐면 굉장히 좀 힘이 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반기 정도에 되게 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드실 거고 하반기에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기다리는 소식, 해외에서 오는 소식, 재회의 소식, 합격의 소식
이런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자, 직업적인 면도 조금 그런 게좀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시험문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분들은 내년에 어떤 두 번째 시험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 혹시나 떨어져서 재수를 하거나 내지는 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죠. 다시 시험을 봐서 뭘 하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신 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번 더 시도하면 내년에 하반기에 보는 시험은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봄에 또 보고 가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분들도 합격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제가 중요한 카드 많이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직업운으로 본다면 내년에 주변에서 안내해 주는, 주변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안내해서 가는 어떤, 지금 여기 한번 가봐라. 자, 그게 누가 되냐면 선생님도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집안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윗사람의 직업적인 안내, 그리고 뭐 과장님, 부장님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관련된 어쨌든 직업운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축하할 직업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권한을 행사하는, 결론이 발생하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소드킹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완성점을 내년에는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갈자리들은 보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 타워 카드 큰 변화가 오게 되고요. 자, 중간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로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금전운이 될 수 있고요. 중간에는 자, 엠프로 카드가 여성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으시고요. 마지막에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소드 3가 나왔으므로 칼 3개 맞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마지막에 소드 3가 나왔으므로, 자, 금전적인 면에서 하반기에 어쩌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투자나 하반기에 금전적인 손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헤어지지 못합니다.
데빌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헤어지지 못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큰 제안이 있고 새로운 감정의 시작도 있고 하지만 헤어지지 못하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연애에 관한 어떤 것이 등장하신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되어 온 연애라면 연애는 헤어지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새로운 연애라면 이 연애는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설레게 하고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빠져들면 헤어지질 못한다. 자, 그거는 뭔가 관계성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달라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연애운은 끈끈하고 끈적끈적한 어떤 연애운을 상징하는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연애는 부적절하다. 나를 설레게 하는 연애는 감정을 들게 하는 연애는 부적절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초반전에는 뭔가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전문적인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이고 중간에는 법률적인 일이나 그 다음에 법률적인 일이나 법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신중한 대처, 철저한 분석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가서는 관계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운이 뻗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메이저 카드가 전부 다 나왔어요. 우리가 메이저 마이너 아시죠? 메이저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가 세 개 다 나왔으므로 정갈자리 분들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만남으로 해서 굉장히 좋다. 자, 제가 주변에 정갈자리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초반전에는 조금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중간에는 어떤 신중하고 철저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법률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하반기에 가서는 사람들과 관계성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어떤 운세가 보입니다. 정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아볼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소소합니다. 소소 소소합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내년에 지금으로 본다면 좀 바쁩니다. 바쁘고 힘쓸 일이 많아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그래서 뭔가 변화해가는 운이고 그 속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이 있거나 권한을 가진 어떤 여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 매우 바쁘다. 자, 그래서 이 일 저 일 다양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끝까지 뭔가 책임지고 해내기 위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매우 바쁘다. 그래서 막대기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거는 진행 중, 뭔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맞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남의 일도 좀 거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금전운으로 본다면 누군가의 제안이 있고 거기다 궁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는 철저하고 신중한 대처, 분석, 이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금전운 자체가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확장에 대한 어떤 궁리가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제안이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 그거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를까? 이런 거 되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현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유지되고 조금 분석하고 2024년보다는 2025년으로 넘어가서 아마 금전적인 실행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본다면, 자, 묶여있죠. 그래서 묶여있는 거고, 이미 연애가 진행되어서, 누군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또 사랑을 하다 보면, 뭐, 그게 뭐 정상적인 관계든 비정상적인 관계든, 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성에 우리가 얽히게 되죠. 관계성에 얽힌다는 거는 뭡니까? 돈도 얽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또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에 묶여있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게 되고, 또 육체적인 거에 묶여있는 게 될 수도 있고, 묶여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소드킹이 있던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멋진 사람. 자, 그래서 헤어질 수 있으면 헤어져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마저 해라. 정리할 거는 정리해라. 아시겠죠? 사주자리 분들은 정리를 해버리고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그가 더 멋있다. 알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 시작된다. 하지만 고민은 좀 될 것이다. 눈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헐밋이 나왔으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기는 하나, 그리고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카드기는 하나, 만약에 금전적인 것과 연결한다면 쉽게 결론은 올해는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곳에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영적 스승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다. 만약에 상담 영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영역에서 사수자리 분들이 계신다면 현실적인 것과 동떨어진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자리 다음에는 뭘까요?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자,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모르겠어.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면 염소자리 분들은 어떠냐면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 엄마, 그리고 내가 여성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풍요로운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뭘 가지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문성을 키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좋은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어떤 마치 보면 아름다움과 관련된 일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럼 남성이라면 엄마와 여성과 관련될 수 있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설레게 하는 어떤 애정이나 연애운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확실히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염소자리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본다면 누군가의 제안이 있어요. 자, 제안이 있고, 알던 사람의 제안이 있고, 뭔가, 제안이 있으면서 그 제안은 긍정적이다 보면 되고, 거기에 내는 갈등하겠지만, 거기에 돈이 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돈을 좋아하는, 자, 돈에 관련된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지출을 해야 되거나 내가 많이 수익을 받을 수 있거나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는 사람, 지인과 관련이 있고요. 나는 중간에 약간 고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전과 관련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진짜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뭡니까? 자, 문서운이 있으시고요. 자, 문서운이 있으시고 중간에 나는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출을 하거나 뭔가 배우거나 자 그런 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진하는 운으로 흘러가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 내년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사거나 문서를 지는 일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뭔가 용인되거나 내지는 자격증을 받거나 그런 일과 관련되면 또한 긍정적인 결론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맞서기보다는 약간 국가의 어떤 혜택을 입는 쪽으로 맞추어서 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 안에서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금전적인 면에서 나의 아름다움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또 뭐 할 수 성형수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안 그러면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어떤 돈 그런 돈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하는 돈 그건 할 만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어떤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투자 제안 약간 잘 검토해 보시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운입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금전운이 그냥 전혀 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운은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카드죠. 그래서 여성을 남자가 따라오는데 이 남자는 매우 부담스러운 남자입니다. 자, 보이시죠? 거지 카드거든요.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운 남자가 되면서 내가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몹시 괴롭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가 미래는
좋은 남자가 와서 나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좋다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금전적인 어떤 면에서 염소자리 분들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제 폴인러브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말로 현실적인 금전운을 추구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아니면은 우리 젊은 구독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가 사랑에 한번 금전을 따지지 않고 한번 빠져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나 요거나 이렇게 딱 보이죠. 이러면 폴인러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랑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남자의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괜찮다. 자, 궁극으로는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자, 좋아하죠, 우리 그런 거. 자, 그래서 사랑운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이 정도면 2024년 운세에 괜찮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은 직업운으로 본다면 제가 역방향을 안 쓰는데도 이상한 역방향이 지금 계속 섞여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된 카드를 섞여서 나왔으므로 제가 섞는 과정에서 이 카드가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매우 멋져 보이는 일이 어쩌면 좀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서 자 뭔가를 보여주는 형태의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그래서 개우면 내가 공연을 하거나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데 중간에 보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은 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 주변에 나는 전문적이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전문적인 조금 실력이 모자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방향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걸어가지 않고 해결점이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자 뭔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계속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는 이 정도에서 멈추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멈추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초반전에는 만족하는 것이 있고 중간에는 어쩌면은 전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것을 그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을 열심히 벌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내년에 초반기에는 돈을 열심히 벌고 노력하고 돈이 많이 보이는 됩니다. 그리고 돈도 어느
어느 정도 풍족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또한 금전운입니다. 이거는 제안은 나쁩니다. 그래서 투자가 들어와서 금전운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컵이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물이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은 좋지 않다가 되고,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기존에 해오던 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거 육체적인 노동이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하여서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일이 등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걱정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내가 생각을 해서 매우 좀 기다리는 운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인기가 많아지는 카드죠. 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뭔가 연애운의 대시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많아도 어떻게 됩니까?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대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선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 초반전에는 조용합니다. 초반전에는 조용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에 어떤 전체적인 눈을 본다면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문서를 가지게 될 것이고, 권한을 가지게 됐다가 그 사이에 내가 뭔가 감당을 하면서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끝난다. 어떤 상황의 종료를 분명히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권한이 있고 내가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분명히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끝까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뭐 하지 마라, 의심치 말고 뭔가 노력하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별 운세 마지막, 2024년 마지막 별자리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카드 막 괜찮은 거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운으로 본다면 여러분 중요한 계기점이 생깁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내년에 그래서 어쩌면 합격에 어떤 중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승진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물고기 자리 분들, 내년에 상반기에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은 승진합니다. 자,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죠.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궁극의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결론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문서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승진의 문서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직업의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문서가 또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상반기의 승진 운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또 혹시나 뭔가 직업에 대한 변화를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나 궁극으로 가서는 좋은 문서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봐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금전운은. 자, 그래서 어떤 원래 기다려왔고 지금 계속 기다려 오셨고, 그죠? 기다려 오셨고, 거기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철저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대처해서 쭉 기다려 왔다, 지금. 거기에 중간에 뭡니까? 시끄럽습니다. 자,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년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결론 안 납니다, 지금. 결론 나지 않아요. 자, 결론 안 나니까 더큰 배포를 가지고 어쩌면 기다려야 된다. 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본다면, 자, 그는 엄청 고집이 강합니다. 강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어쩌면 좀 양보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 관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성에게 있습니다. 자, 여성이 사자를 다스리고 있고, 여성이, 남자가 여성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어쨌든 이 물고기 자리 분들의 연애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자의 말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서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어찌할까요? 싫어, 하지만, 완전 싫어할 수 있습니까? 아무 싫어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애증을 가지고 있죠. 애증. 애증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은. 그래서 그는 버릴 수 없어. 자,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버려야 되는데, 쉽게 잘안 버려집니다. 자, 그래서 애정을 가진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그런 연애운이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2024년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총운으로 본다면 크게 대변화가 온다. 자, 그게 직업적인 승진이죠, 사실은. 그리고 큰 제안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세계를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 매우 좋게 되죠. 그러면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변화의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큰 제안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완성을 이룰 거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자, 하반기에 가서는 궁극으로 어떤 완성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2024년 별자리별 운세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언제나, 우리는, 자, 각계가 별들의 기운을 가진,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인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성술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운명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별들의 영향력은 인간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영향력,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고 하죠. 뭐라고? 자, 별들은 우리를 충동질할 뿐,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 운세를 보고, 자, 운세를 보고, 이거 조심하세요 하는 일들은 분명히 나중에 그렇게 조심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그 운명을, 자, 피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게. 완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질도 죽여보고, 그리고 습관도 좀 바꿔보고 하게 되면 분명히
어쩌면 인간의 자율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죠.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드리는 2024년 대자리별 문제 참고하셔서 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